찾아왔는데 나가고는 싶고 그렇다고 나가자니 많이들 껄끄러우시죠.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성큼다가온 제주의 봄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시간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봄을 맞는 제주. 섬 지천에는 야생화들이 작은 목소리로 봄을 속삭이며 생명을 피웠습니다. 빛꽃처럼 강하게 코로나를 이겨냅시다. 할렐루야! 응원합니다. 따뜻한 햇살이 쏟아지던 날 예래 생태공원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오늘 날도 참 좋고 이 멋진 곳인데 아니 조촐하게 혼자 오신 거예요 여기에? 여기 혼자 올 리가 있겠습니까? 어디, 이 들판이 왔는데 한번 불러볼까요? 한라야생화 회원님 다 모여주세요. 자, 모이세요. 어디 모이세요. 계십니까? 아, 저쪽에 계셨네 보니까. 야, 이쪽으로 모여주세요. 다들 어디 계시다 이렇게들 모이시는 거예요? 아, 근데 제가 오늘 꽃 보러 온 데 가서 이쁘게 이 꽃 색깔, 풀 색깔 맞춰가 입고 왔는데. 아, 근데 저는 이거 보면 이제 얼핏 등산 동호인 줄 알겠어요, 보니까. 예예. 예. 예. 산악에도 가서 찍고 또는 이제 해안가에서 절벽 있는 데서 찍고 해서 장비를 잘 갖추고 다녀야 됩니다. 야, 어디로 가볼까요? 저기 여기는 계곡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어서 계곡 쪽으로 내려가면서 꽃을 보고 찍고 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봄이면 이곳 예래생태공원에서는 다양한 야생화들이 수줍거나 혹은 화려하게 자태를 뽐내는데요. 그 모습을 만나러 가는 길은 언제나 설렘이 가득합니다. 봄을 머금어 선명하게 꽃핀 야생화를 향한 찬가. 만물이 생동하는 봄, 야생화는 자세히 보아야 예쁘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러운 봄의 전령사인데요. 아니, 카메라를 바닥에 두고 찍으시네요. 네. 이왕이면은 뿌리까지 아 이렇게 자생한다는 야생화가 자생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아, 그래서 이렇게 찍으시는 우리 선생님 포즈도 다소곳하게 요염하게 알아서 이렇게 포즈가 취해지네요 보니까. 아, 예, 예. 알고 보니까 밑에 이렇게 딱 네. 우리 선생님만의 아이템이 있었군요. 방석이. 방석. 이제 야생화를 찍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 넓은 바닥에 야생화들이 막 날려 있는데 이제 이렇게 굽고 하다 보면은 주위에 있는 것들을 밟고 이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막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석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은 편한 것도 있지만은 야생화를 보호하는 데도 이렇게 참 좋습니다. 꽃도 보호하고 예. 그래서 이 엉덩이도 보호하고. 보호하고. 네. 일석이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혹여 이름 없는 꽃이라도 흠이 날까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귀하게 담아내는 야생화 사진 동호회. 그래서 우연히 마주치는 야생화의 인사는 벅찬 발견이자 기쁨입니다. 회장님, 예. 여기 눈 개발한 분 있어요. 아이고, 거기 있구나. 예, 가보겠습니다. 예. 뭐가 나왔나 봐요 또. 네, 네. 좋은 거 발견했나요? 요거 하얀 거요? 네. 보이십니까? 워낙 점촌 꽃이. 워낙 작아서 다른 꽃들은 안 떨어지는데 요건 요 꽃 건들면은 떨어져 버려요. 저희들 보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건 뭐 눈에도 안 보이는 꽃을 찍느냐고 하는데 저희들 눈에는 이 정도면은 보통 중간 정도 되는 야생화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사랑할 수 있다고 했던가요? 무심코 지나치면 보이지 않는 야생화들이 작지만 큰 존재감을 뽐내고 있었네요. 새별꽃, 별꽃, 벼룩나물이 꽃이 꽃 같은데 뭘로 그 구별을 하는가 하면 꽃술. 그 별꽃은 이렇게 꽃술이 세 개인데 길쭉해요. 그다음 새별꽃이라고 있는 그것은 이 꽃술이 다섯 개예요. 벼룩나물이라는 게 있어요. 벼룩나물. 네. 꽃술이 세 가닥인데 가운데만 이렇게
날개 모양으로 조그만한 네. 날개 모양으로 가운데만 뾰족이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이제 벼룩나물. 선생님은 사진 작가가 아니라 거의 뭐 식물 도감 수준인데요. 인간 식물 도감. 아유. 일상에서 만나기 힘든 야생화를 숨은 그림 찾듯 곳곳에서 조우하는데요. 야생의 고단함을 뚫고도 생생히 그 소담스럽고 아름답게 그지없는 모습을 뽐내는 야생화. 이 강인하면서 정겨운 야생화들을 담아내는 과정은 녹록치 않습니다. 제가 저기 멀리서 보니까 우리 선생님 촬영하시는 포즈가 너무 멋져 보여서 제가 몰래 올라와다 보니까 제가 인터뷰한 자세가 이렇게 엎드려서 최초로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계기로 좀 사진을 접하게 되셨어요? 눈이 왔는데 꽃이 눈 사이로 꽃이 자연 자꾸 야생화가 올라온다는 게 얼마나 신비합니까? 야, 자연의 힘이죠 그게. 굉장한 감동을 느끼셨겠어요. 그렇죠. 또 그거를 보러 또 눈이 와서 산에 올라가고. 네. 야생화는 접사 촬영의 백미. 아주 미세한 떨림도 없어야 하기 때문에 삼각대는 필수랍니다. 포커스가 딱 잡히네요. 포커스가 잡힌 예 이때입니다. 예 이제는 한번 보세요. 이렇게. 아 이 정도. 자 그럼 선생님이 촬영했을 때는 또 어떤 작품 나올지 똑같은 거 한번 찍어주세요. 예, 저는 아까 그렇게 안 찍고 네. 저는 요것을 요 들꽃을 어떻게 찍는가 하면은 저는 이 땅바닥에 눕혀요 카메라를. 아, 이 어마어마한 스킬이 숨어 있었네 보니까. 예, 들러서 이제 그래서 살짝 찍어. 와 같은 꽃인데 느낌이 확 다르네요. 자기가 연출하는 것 자체가 그게 사진입니다. 사진 작가라고 특별하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구상해서 찍고 자기만이 사진을 찍었을 때 만족을 느끼면 그게 바로 사진 작가죠. 야, 그 오늘의 명언입니다. 한라 야생화 동호회는 매년 봄이면 정성스레 촬영한 들꽃 사진들을 전시해 왔는데요.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전시회로 대체했습니다. 누가 봐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기 몫을 해내고 찬찬히 눈여겨보면 큰 기쁨을 안겨주는 야생화. 전시는 모두에게 희망과 위안을 전하기 위한 특별한 시간이 돼주고 있습니다. 잠시나마 이제 꽃을 즐기는 면에서 행복감을 찾고 그걸 보고 이제 힘을 내갖고 코로나를 이제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추위를 이겨내고 피어난 봄날의 야생화. 그 환한 얼굴처럼 모두의 마음에도 따뜻하고 희망찬 봄날이 어서 오길 바라봅니다.